이번 시간에는 네. 저번 시간에 예고했었던 미리 알려주는 2020년도의 대박띠와 쪽박띠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박띠부터 가시죠. 좋아지는 거는 그동안에 제일 정말 안 풀렸던 저는 용띠들. 용띠들이 되게 안 풀렸어요. 지금 몇 년이 한 불과 한 2, 3년이 되게 아마 원진의 해년하고 맞지도 않고 상충이 들고 뭐 그랬는데 이제 용띠들이 이제 내후년에는 또 삼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말 흔히 하잖아. 삼재가 들어오면 복삼재다. 뭐 근데 삼재 내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삼재는 삼재야. 삼재는 들어올 때 치지 않으면 나갈 때 치는 게 삼재인데 그래도 삼재가 이제 지금은 사유축이 삼재지만 이제 그 사유축이 지나고 나면 또 삼재가 용띠가 들어와요. 그래도 용띠들이 하늘을 승천하기 때문에 막강하게 들어오고 내년에 또 경자년이거든. 네. 경자년 해운년이니까 신자진이 합의가 들어요. 그래서 용띠들이 그동안에 많이 저조하고 힘을 못 받쳐줬는데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막강하게 쓸 거라고 봐요. 용띠? 용띠들이 있는 자들은 자기가 용띠다. 용띠에 너무 뭐 질병 또는 금전 또 뭐 직장의 부부 이별 뭐 공방 많이 있었을 거야. 근데 용띠들이 앞으로는 좀 하늘을 승천하듯이 용띠가 하늘로 올라가잖아. 용이 매섭잖아요. 그래서 경자년에는 판도라마가 싹 바뀌어서 용띠들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영이 떴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 띠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조심해야 될 띠도 있을 거예요. 쪽박띠 정말 지금 제일 안 되는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잘 아는 사유축 뱀띠, 소띠, 닭띠 삼재잖아. 네. 근데 내년에는 삼재띠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안 돼, 그 띠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닭띠들이 네. 삼재에 지금 힘을 못 바치고 있어. 자꾸 이렇게 날개가 빠지지 닭띠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경자년이니까 닭띠들이 무척이나 또 삼재에 걸리고 이제 들어오는 삼재가 아니라 묵는 삼재잖아. 네. 묵는 삼재에 닭띠들이 경자년에 충을 맞기 때문에 또 귀문살이 들어요. 그래서 귀문살이 뭐죠? 조상들이 넘나들고 이제 잡기 쉽게 말하면 귀문살이 원앤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상들이 넘나들고 그렇기 때문에 허주 잡신 몸이 많이 폐쇄하고 기운이 빠지고 금전이 나가고 병마가 따르고 그래서 닭띠들이 경자년에는 내년에는 정말 힘을 못 바치고 많이 힘들 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닭띠 삼재들 또 묵는 삼재에 걸렸기 때문에 경자년에 치고 서로 치기 때문에 닭띠 삼재들이 재물 또 건강 금전 손실 뭐 부부 이별 공방 뭐 이런 게 병마가 많이 돈도 돈이지만 병마가 많이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닭띠들이 병원에 많이 갈 것 같아. 칼을 많이 댄다든가 네. 집안에 풍파가 많이 일어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신으로 따지면 닭띠들이 내년에는 또 신의 풍파를 맞기 때문에 닭띠 삼재들 이런 분들이 신의 임무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신령님한테 많이 엎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닭띠들을 좀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미리 알고 간 2020년도에 좋은 띠와 쪽박 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2020년도에는
12띠에 대해서 한번 풀이 한번 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좋은 컨텐츠를 많이 담으려면 띠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실 텐데 앞으로 띠별 나오는 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월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제 띠별로 이제 좀 풀이를 자세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저희 어디 가죠? 다음 시간에 그거를 좀 여러분과 또 시원한 네 기분, 시원하게 2020년도 또, 대박 느낌으로 그리고 또 그동안에 너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이게 진짜 너무 어려워서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또 전화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우리가 밖에서 또 푸른 것도 보고 푸른 바다에서 네. 여러분께 좋은 모습으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대박 맞이로 한번 구독자분들 아마 휴가 못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즐기라고 네. 그래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